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예, 마가복음 마지막 오늘 마지막 장. 매석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어른들 교과 공부인데요. 이번 9월까지 해서 오늘 9월 마지막 교과 공부 13과까지 있는데 13과의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편입니다. 제 13과는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은 매 과에 출처 매 과의 구제목들을 설명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복음서의 시작 1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하류, 그다음에 논쟁, 비유,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 속을 드러나 보이심, 제자들을 가르치심,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마지막 때 붙잡히시고 신문하심,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이번과가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부활을 기뻐함부터 시작해서 기업절을 먼저 이번 거는 15장하고 16장을 주로 마지막 장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부활을 기뻐함. 예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침례 속에 충분히 더 충분한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다. 월요일 날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분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시고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화요일 날 무덤을 찾은 여인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놀라움에 도망치며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이내 그들이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가복음 전반의 비밀의 주제는 끝이 난다. 수요일 날 마리아와 다른 이들에게 보이신 여성이 부활을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당시에 그들의 낮은 위상으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기에 부활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죠. 그 여성들의 증언을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은 꾸며진 게 아니고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목요일 날 가라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하시며 믿음을 든든히 한 후에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광대한 사명을 주신다. 오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시대의 소망 81장 주께서 살아나시고 86장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를 읽어 보면서 짧은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시다. 우리 구주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된다. 이는 예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줄수 있는 생명을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불멸을 주실 권리를 부여받으셨다. 그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버리셨던 그 생명을 다시 취하셔서 인류에게 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4장 14절, 6장 54절.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치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셨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일 뿐이다.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1절, 8장 51절, 52절, 골로새 3장 4절.
나타날 것이다.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 무신론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고 죽으신 후에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결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거나 초기 제자들이 환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착각했다고 하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나중에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외계인이 내려와 시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안다.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서 세 가지 토의가 있는데요. 제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부활을 이야기하면 증오와 소의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런 얘기를 지어냈겠는가? 2. 부활에 어떤 증거가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나누어 보라.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소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라.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가? 네, 여기 대총회 선교부에서 인사이드 스토리를 이제 준 거를 여기 제공합니다. 진실한 안부의 인사. 전직 경찰관 할리는 플로르가 마약과 술을 살기 위해 무엇이든 팔아 돈을 마련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여성은 코스타리카의 한 마을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서로 인사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지내세요? 그녀는 엉망이에요. 라고 침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리는 그녀를 유심히 보다가 물었습니다. 먹을 것은 있어요? 플로르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가게로 가던 할리는 플로르를 위해 음식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플로르 집에 들려 쌀한 봉지, 콩한 봉지, 닭고기 두 조각을 주고 왔습니다. 다음날 할리는 은행 앞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쌀, 콩, 기름, 밀가루 등이 담긴 봉지를 보여주며 혹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먹을 것이요.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을 주라고 말하자 할리는 그에게 어떻게 사는지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플로르의 집에 가서 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플로르는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할리니 그녀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플로르는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할리는 성경 공부를 하러 교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낡아서 집안에서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앞마당에 앉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찬미를 부르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플로르는 찬양을 좋아했는데 특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이웃에게 욕하고 폭행하는 것을 멈췄고 그녀의 말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기가 시작되자 비 때문에 더 이상 마당에서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모임을 그리워하다가 안식일에 자기 발로 재림교회로 교인들을 찾아왔습니다. 두달뒤 목사님이 플로르에게 침례를 받고 목사님이 플로르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왜 나에게 침례받고 싶은지 아무도 안 물어본 거죠? 플로르는 회개하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플로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그녀의 삶을 알고 있었고 변화를 느꼈으며 그녀가 침례받고 기쁨으로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모두 그녀를 껴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플로르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포옹을 받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 새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저를 위해 베푸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할리는 그녀가 먹을 것이 없던 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실한 안부를 묻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셨다고 믿습니다. 이번 기 13째 안식일 학교 현금은 코스타리카에서 마약과 알코올의 덫에 빠질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감화력 센터를 여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아낌없는 헌금을 계획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고.
마치고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무사히 잘 끝내게 해주시고, 예, 이제 이 요한복음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침 일요일 날 우리 큰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예, 혹시 여분의 요한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네, good night. Yeah, happy Friday.